안녕하십니까. 교육이 답이다 20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도서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책 좋아하시죠? 예, 뭐 좋아합니다. 예. 사실 그 책 한 권 읽기가 저도 보면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예, 맘 먹어야 네, 맞습니다. 한 권씩 읽게 되고 예. 그래서 뭐 문화시민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책을 읽는지 네. 이걸 그 물어보고 또 영화도 보는지 예. 신문은 보는지 연극 공연 보는지 뭐 이렇게 그 문화시민으로서 교양 있는 예. 시민으로서의 척도가 바로 책 읽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뭐 저 언론에서 사회단체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인들이 책을 더 읽었네 안 읽었네 청소년들이 더 읽었네 안 읽었네 그러는데 예. 어때 우리 저 한진식 씨가 볼 때 예.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책을 많이 혹은 적게 이 통계로는 적다고 많이 봤거든요. 적게 읽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시험 때문에 그렇다고 예. 아, 그런 원인도 교육 과정 자체가 예. 그 수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 혹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뭐 학원. 예. 실제로 학교 하나 더 가잖아요. 예. 학교 끝나고 예. 그만큼 시간을 또 학원에서 학교 제2의 학교를 또 예. 가잖아요. 그러니 그러기 집에 가면 청소년기에 사실은 놀기도 해야 되는데 공도 차야 되는데 그죠? 네. 게임도 해야 되는데 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것이 불행이어야 되는데 예. 저는 예. 아이고야 이거 다행이다. 예. 아니 책을 안 읽는 것이 다행이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강의도 그렇게 예,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전국의 그 학부모들 예. 또 지역마다 뭐 이렇게 강연 장소가 있으면 예. 우수한 인재로 키우려면 학교 시험 100점 맞는 것보다도 예. 책 한 권 제대로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예.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강조해왔고 떠들어 왔는데 예.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예.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니 안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책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서관에 예. 구비되어 있는 책들이 예. 정말 그 너무 편식을 하게 만드는 책들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아, 어느 특정한 분야로만 뭐 편중돼 있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사회에 알다시피 그 좌파, 우파 혹은 보수, 진보 예. 이제 이런 이념적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커가는 학생들에게는 그 이념적 갈등이 이러한 면도 있고 이러한 면도 있어서 예. 학생들이 판단할 때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예. 가치가 이렇고 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고 예. 또 왜 큰 정부를 얘기하는지 왜 저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지 왜 저 사람들은 시장의 확대를 얘기하는 건지 왜 저 사람들은 공공 영역의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다 공부해 가면서 아 과거 역사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럴 거기 때문에 이런 전망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간다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게 공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려주고 일방적으로 읽게 하면 예. 어느 한쪽의 얘기를 안 들으면 예. 들을 기회가 없으면 예. 그 학생은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편향된 교육을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편식하는 거죠. 예.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건데 예. 자기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깔짝깔짝 먹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예. 회초리를 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심정으로 아 이렇게 편향된 도서만 바라봐가지고는 편향된 도서만 읽다가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예. 이념에 예. 사고 방식에 예.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는데요. 예. 전국에 제가 이건 제가 직접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255개 학교, 학교에 학교마다 학교 도서관 있죠? 예,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퀴즈. 학교에는, 도서관에는 책이 몇 권 정도 있을까요? 1번 1000권, 2번 만 권, 3번 10만 권. 한 만 권 정도. 그렇죠. 예. 1000권도 아니고 10만 권도 아니니까 예. 만 권이 맞아요. 만 한 2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예. 곱하기 만 2000권 하니까, 그렇죠? 350만 권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 350만 권의 책 제목을 출판사별로, 제목별로, 저자 있죠? 예. 작가. 예. 쭉 분류를 해보고, 255개 학교에 350만 권 중에 이럴 수가 하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게 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예. 이분에 관련된 책은 이분을 긍정적으로 봤던, 예. 부정적으로 봤던, 예. 이분의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은 불과 96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55개 학교에 96권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예. 160개 학교에는 아예 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300만 권 중에. 350만 권 중에. 그런데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분신가. 예. 이 사람 책은 무려 1850권이 나왔습니다. 몇 배입니까? 9, 28, 20배 가까이 되는 예. 거죠. 학교마다 읽어야 될 건씩 있는 거죠. 훌륭한 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20배 이상 더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걸 왜 이런 일이 빌어졌을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출판사,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예. 예를 들어서 그 43만 교직원 중에 예. 교원단체 총연합인 교총도 있고 예. 전교조도 있습니다. 예. 뭐 어디는 보수라고 그러고 어디는 진보라고 그러고 어디는 좌파라고 그러고 어디는 우파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 그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건데 예. 이념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전교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고 예.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지금 그 해산 심판하라고 하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죠.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통합진보당을 주로 바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교조. 이 전교조가 만든 출판사 나라말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책들은 훨씬 더 학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념 편향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 예. 예컨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전태일 평전, 전태일 의인 열사, 예. 독후감 경진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회적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예.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독재자로 만들어 놨을 예. 때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은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할 때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할까요? 군대를 끌려간다고 생각할까요?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때운다고 생각하겠죠. 예. 아, 내가 2년 2개월 동안 내가 2년 동안 내 부모님과 내 형제와 내 이웃사촌을 내가 지키는 시민군이다. 예.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건데 예. 나 군대 끌려왔어. 나 2년 때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한테 나 왕따 시키는 놈은 내가 다 갈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 예.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고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예. 그렇게 늘 10년 동안 강조해왔습니다. 이걸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자료를 제가 직접 본 다음에 아니 책 안 읽는 게 낫겠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네. 많이 읽느냐 보단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권의 책이 중요한 건데 네. 그렇게 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 이러한 예. 어떤 이념 편향적인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 우리 학생들이 자 밥을 먹는데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흰 쌀밥만 먹는다 이거죠. 보리를 넣어도 안 먹고 콩을 넣어도 안 먹고 예. 그러니까
아이가 균형 잡힌 식단을 못 먹게 되니까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정신 건강에 예. 지금 빨간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예. 교과서도 사실 좌편향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적으로 접하는 책마저도 네. 좌편향되어 있는 실정이니 예. 학생들이 편식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무슨 운동이 전개되고 있느냐면 예. 푸른 도서관 운동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다고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아 이건 좀 꼭 우리 많은 청년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푸른 도서관은 공공 전국에 900여 개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 있죠. 예. 전국에 10,000개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희망을 희망으로 만들자. 희망 도서. 예. 나 이러이런 책 사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그 책 먼저 사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승만 다시 보기. 그죠? 예. 좋은 책들. 예. 그래서 읽으면 그, 아, 이거는 그 고전의 지혜를 배우는 책이야. 예. 아 이거는 경제학의 원리를 배우는 책이야. 예. 아 이거는 성경의 지혜를 배워. 예. 아 이거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 예. 아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 이런 어떤 고전 예. 또 아주 좋은 양서 예. 이런 책들을 신청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신간들이 나오면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행여 도서관에 있는 참 너무 사상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예. 왜곡시키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푸른 도서관 운동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전개한다고 해서 예. 물론 제가 그 학교 도서관을 분석하면서 빚어진 일이지만 예. 이 푸른 도서관 운동이 좀 잘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한진식 씨나 예. 우리 작가님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배나티비 가족들이 예. 푸른 도서관 운동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네. 저도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이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신청하고 나서 한 달? 길면 네.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도서관에 그 책이 비치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신청한 것 중에 거절당한 책도 있습니까? 거절당한 책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좀, 정말 쉽네요. 그죠? 예. 좀 비싼 책이어서 좀 거절당할까봐 네. 걱정했었는데 그것도 네. 사주더라고요. 네. 예. 거절하는 사유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그 학과 교재라든지 예. 개인이 사봐야 될 만한 책들 네네네. 그런 거라든지 절판된 거라든지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데 웬만하면 예. 다 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희망 도서를 희망이 되게 만들자. 이게 바로 푸른 도서관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저 배나TV를 청취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우리 배나TV에 연락을 좀 해주시고 우리 작가님께 예. 또 우리 한진식 씨께 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이 운동을 좀 같이 전개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이런 모토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 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 이제 예, 예. 우리 도서관 푸르게 푸르게. 맞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